우리 나중에 놀이터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자. 네. 그러면 우리 쭈니 매일매일 놀이터에서 놀 수 있을 거야. 그치? 네. 어서 오세요. 변호사님이 어쩐 일이세요? 한설아 어머님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. 또 뭘요? 전 그 교수님한테 연락한 적 없다니까요. 정말이에요. 휴대폰이라도 보여드려요? 그래야 믿으실라나? 확실한 거죠. 변호사님, 전 초저녁 잠이 많아서 밤엔 완전히 골아떨어져요. 그런데 누구한테 전화를 할 수 있겠어요? 밤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만. 아니요, 분명히 밤이라고 했는데. 맞아요, 분명히 밤이라고 했어요, 변호사님이. 아니 왜 그런 눈으로 사람 겁을 줘요?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만약 최선의 교수를 협박한 일이 있다면 전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.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. 각오요? 대체 내가 무슨 협박을 했다고 그래요?